서훈 국정원장과 친문 실세로 알려진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일주일 전 비공개 만찬을 가진 데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. 양 원장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식사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야당들은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윤나라 기자입니다.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. 서훈 국정원장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나란히 걸어 나옵니다.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저녁 만남이 4시간가량 진행됐다며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야당들은 일제히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국정원장이 친문 실세와 사적 모임을 한 건 정치적 중립을 의심케 한다는 겁니다. 상임위 차원에서도 접촉이 쉽지 않은 자리가 국정원장입니다. 총선을 앞두고 행여라도 국정원을 총선의 선대 기구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해야 돼. 양 원장은 다른 지인들도 함께한 사적인 모임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부탁대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이제 만나는 건 아니 식사 자리였고요. 그리고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긴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? 자기 밥값은 스스로 부담하는 등 문제가 될 행동은 없었다며 인터넷 매체의 보도가 사생활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. 문제의 한정식집은 취재진에 독대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. 일행은 여러 번 그건 아니더라고요. 민주당은 국정원장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무슨 문제냐며 비판을 일축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초재선 의원급 4명이 포함될 정도로 힘이 실려 있다면서 양 원장이 주목받는 행동을 자제하고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